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참잘 가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 모습, 최근 들어 이렇게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해졌고 그동안 강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밀려나주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도 두산상이 대형주보다는 종목별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황 전략 제시해준 것처럼 당분간에는 선별적인 종목별 대응을 해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오전장 시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때보다는 더 많은 하락률 기록하면서 현재 10포인트가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선마저 오늘장에서 이탈해 주고 말았는데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998억 원, 장 초반부터도 강한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장과 함께 매도 나타냈던 기관은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해 준 점 그나마 다행입니다. 160억 원, 개인이 826억 원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 오늘까지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우려감이 계속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1%대 하락률 13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도 전반적인 약세 국면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네이버만 유일하게 강보합권 불을 켜고 있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SK텔레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오늘 1%대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훈풍에 힘입어서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52주 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낙폭도 큰데 오늘 3%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980선마저 내어주면서 아주 약한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아우의 모습이 견조합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현재 53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팔았던 외국인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해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7거래 연속 코스닥 시장에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8자세 유지하면서 3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역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던 파라다이스도 강보합권으로 전환해준 모습.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오쇼핑 나란히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쇼핑 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GS 홈쇼핑도 1%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1%대 포스코 ICT도 오늘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으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19원대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다시 한번 20원대로 회복해 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다소 관망하는 외환시장 조금 더 이제 원화 강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20원대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0시간 시황 살펴봤고요. 두 선상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윤 멘토님의 코멘터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위기감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선상 코멘터리 받아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클럽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노 멘토님 좀 감기가 걸리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지금 코가 계속 막힙니다. 예. 네. 아, 그래도 뭐 주식을 보는 데는 뭐 이상이 없으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전장 코멘터리 잠깐 들어봤는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미라크 이 악재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네. FOMC 때도 미국도 괜찮은데 참 우리나라 혼자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요. 네. 좋아도 재미없고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거 따라가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1978포인트 상황입니다. 외인들이요. 투매 수정 물량을 아주 그냥 싹 던져주고 있는데 매도세가 지금 외인 매도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기전자 쪽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의 물량 자체가 살펴볼게요. 아이고 네, 삼성전자 쪽으로의 물량 자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운수장비 쪽 매도세 나오고 화학 쪽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업 쪽으로도 좀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의 기관들의 조금 그 외인들의 조금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포인트가 보이는데 상승 분위기가 좀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 언제를 보셔야 될까요? 저는 조만간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요게 단기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저는요, 매수기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 자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뤄놨습니다. 좀 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본다는 소리인데, 하지만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그것도 아니고 경기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지표도 좋아지는 포인트에서 잡으신다면, 현재 구간 때는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 국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종목들 조정을 받는다면은, 민감도 중심으로 한 종목 매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계속 조정의 빌미를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지난주부터 1980포인트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장 무너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드디어 이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은 조금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제가 뭐 방송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포인트 자체는 6월달 안에서도 가장 하단의 가격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5월달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6월달에는 건전한 조정이 오되 지금의 포인트 자체는 상당히 신선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주식에 대한 시각으로 비중을 좀 더 늘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1980선마저 무너지다 보니까 아차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이상노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상 잘 코멘터리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당첨자 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휴대폰 끝자리 2533님 그리고 화요일에는 휴대폰 끝자리 5272님 그리고 바로 어제는 3524님 이렇게 휴대폰 끝자리 세 분의 당첨자가 확인이 되셨는데요. 이 세 분 앞으로 두 멘토의 한 달간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장 선상주 어떤 거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장 종목이 없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목이 없는 이유 지금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포트에 한 종목당 10%씩은 매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군들이 대부분 수익률이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요 수준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제 종목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크게 지금 튀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단 말이죠. 수익이 날 듯 말 듯한데 안 가고 있는 지수 움직임하고 지금 정말 똑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안 가져놨고요. 포트 위중에서 지금 한 7개 정도, 6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현금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그때 들어가려 하고 지금 굳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대에 대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가시고 영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선상주 고르시지 않으셨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포트의 종목들에 집중해 보자라는 AS에 주셨습니다. 이상루멘토님, 제가 네. 알기로는 경동제약 남선 알미늄 어제까지 5%가 넘는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1차 이익 실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익 실현 최소한의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플러스가 떠 있든지 마이너스가 떠 있든지 항상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해지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네. 대해서 최소한의 이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은 큰 의미는 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수 자체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동제약이나 아니면 지금 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 뭐 수익이 뭐 단기간 안에 뭐 5% 이상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익 실현을 했던 부분이지 뭐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 선상클럽을 통해서 꾸준히 AS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를 우리를 꾸준히 조금 시청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장 속에서도 이상도 멘토님이 두 종목 남선 알미늄과 그리고 경동제약의 5%대 강한 상승률 보이면서 1차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상주에 매수가 매도가 제시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참여해주시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좀 더 자세한 AS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11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청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뭐야. 7만 5천 원 정도 가면은 그냥 팔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내려오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더 담을까, 담아도 되나 싶어서요. 네, 어머니 그럼 우선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71,300원에 20%인데요. 71,300원에 20%? 예.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이신데요. 아니지, 조금 조금 적었지. 네, 지금 기회에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까? 아니면 예. 그냥 돈도 팔아볼까? 두 분의 예.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현대제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엑셀 의견 주시면서 단기 조정 중이다. 아직 매도하지 말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2분기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고 역시나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라는 전략이신데요. 김멘토님과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고 사셨나요? 네, 아닌데 먼저 샀어요. 아, 먼저 사셨어요? 71,300원에. 저는 71,800원에 샀는데. 71,600원이던데. 아니에요. 아니요, 71,000. 아,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자, 그런데요, 어머니.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네. 현대제철이요. 네. 이게 오늘 단기 조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오늘 조정 나와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조만간에 매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아. 현대제철은요. 네. 연말까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럼 전문가님. 네. 더 담고 싶어요. 더 담고 싶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느 가격대인가요? 그냥 너무 위로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아래 포인트에다가 네. 단가 아래에 좀 걸어두세요. 대신에 네. 이미 비중은 충분하세요. 20%면. 아. 네. 대신에 이거는 제가 30%까지는 제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만큼 좋으니까요. 네. 제 의견을 잘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2분기 실적은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2분기 실적. 그러니까 네. 7월 달까지 가져가시란 네. 소리예요. 아셨죠? 네. 걱정 없어요. 2분기 실적 너무나 좋아요. 자동차 판매량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꼭 흔들리더라도 또 매수가 아래로 내려오더라도요. 오히려 네. 매수기로 삼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러니까 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자. 저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매수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요. 7월까지. 죄송한데 한 종목 더 하면 안 될까요? 예, 어머님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만 상담해 드리고 아, 예. 있어서요. 또 예, 추가적인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종목이요.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나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여기 부산인데요. 아, 부산. 네. 어머니 지금 혹시 TV 켜고 계세요? 아, 예. 좀 켜고 있습니다. 네. 볼륨을 살짝만 줄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연락 주셨는데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어젠지 그젠지 모르겠는데 네. 요 삼성전기 그 저기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들을 때 6만 6천 원 선 밑으로는 뭐 팔지 않 매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뭐 6만을 깨고 네. 밑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차트를 볼 줄 모르니까. 그렇구나. 네, 어머니 매수가 얼마세요? 저는 68,400원입니다. 네,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차트를 아직 좀 볼 줄 모르시니까 좀 차트를 잘 보시는 분 연결해 드릴게요. 우선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받아보세요. 네. 네, 부산에서 삼성전기 매도 의견 궁금하시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곡 상승이 가능하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도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직 매도하지 말라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상루 멘토님이 차트 아주 잘 보시거든요. 얘기 네.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 네. 시청자님 가격대에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네. 뭐 정리라든지 아니면, 네. 손절에 대한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네. 뭐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일본 기업들과의 상당한 그 경쟁을 한 업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원화 강세는 계속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떨어지겠다, 그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점유율 자체는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꾸준히 빠지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적인 분위기 말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격대부터 지금까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네. 대신에 기간 자체를 좀 더 길게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보면서 아 여기가 정말 바닥권이 되고 정말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포인트는 네. 5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하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손절하거나 아니면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는 상당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격대가 내려간다는 것을 감내하고 그냥 보유를 하시면서 좀 더 이 시세 자체를 즐기시는 그런 포인트가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저게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이유로 지금 내려가고 아니십니까? 예. 그럼 삼성전자가 저렇게 내려가고 있다면은 삼성전기는 더 내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예. 사실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의 납품을 다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삼성전기에 대한 과평가가 계속적으로 과대평가가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냉정한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냉정한 스타일입니다. 일본에서도 수입을 받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기 자체 비중 자체를 늘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더 삼성전자 안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자체를 연루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적인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삼성전기는 앞으로 있을 어느 정도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방 자체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5만 5천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신 전략이 필요하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훈 멘토님 그럼 아니 대표님 예예 예. 5만 5천원까지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손실이 크시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6만 9천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5만 8천원의 가격대가 떨어졌으면 네. 벌써 손실 자체가 20%에 가깝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상 수익이 40%가 나야 됩니다. 그만큼 손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투자금이 줄어들듯이잖아요. 예, 그럼 예. 거기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네. 그만큼의 베팅 자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크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40%씩 낼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네. 지금의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는 인터넷 상에, HTS 상에, 지금 시청자님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지 네. 확정적인 수익이 아니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감내를 하시고 네. 대신 기간 자체를 네. 길게 잡으시면 다시 한번 더 그 반등 추이를 한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위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연수님 대표님이 보실 때는 네네. 6만 원 정도 이상 올려오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아,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시간이 한 달 이상은 무조건 생각을 조금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한 달 이상은 감내가 되죠. 저는 두세 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십시오. 네, 어머니. 두세 달 생각하면 한 6만 이상 올라오겠습니까? 사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명심을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 모멘텀을 얻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가격대 오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어머니? 아, 이거 저 상주예요. 상주요? 경북 상주. 경북 상주, 안동 옆에 있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 예. 네, 어머니 매수하신 거세요? 매도하고 싶으세요? 아, 이제 앞으로 같이 갈락 하는데 얼마나 네. 더 같이 가야 되는가 싶었어요. 아, 매수가 얼마신데요? 16만 2천 원. 16만 2천 원? 지금 예. 그럼 수익권이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경북 상주에서 삼성 SDI 궁금하시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오늘 김선희 멘토님은 기관 매수가 보인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이상루 멘토님 역시 추가 상승 지켜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니 좀 더 들고 가셔도 좋은가 봐요. 김선희 멘토님. 상담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네?
상담은 상담 제가 연결해 드리죠. 바로 만나보세요. 네, 어머니. 네네. 네, 어머니.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방송 하니까 천천히 할게요, 어머니. 네. 자, 삼성 SDI가 약간 좀 많이 올라가서 팔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매도세가 좀 잡히긴 했어요, 기관들이 예.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 어제까지 7일 연속, 일주일 내내 팔았어요. 7일 연속 팔았는데. 예. 오늘부터 해서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잡혀요. 잡혀요? 네, 예.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예. 오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간으로는 투신이 1000주 매수하고 있고요. 보험이 예. 2000주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지금 잡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흐름 보면 외국인들은 또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요? 예. 네, 외국인들은 사요. 예. 외국 투자자들은 이 삼성 SDI를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예. 사실 삼성 SDI 주식을 끌어올리는 건요. 예.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고요. 외국계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을 봐야 돼요. 근데 예.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주니까 예.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 오늘 지금이라도 다시 또... 좀 더 매수해도 될까요, 이거? 아니요. 어머니,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5%. 그만하세요. 자, 제가 예?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비중 10% 위험하다 말씀드리는데. 예. 어머니, 만약에 매수가 아까 얼마나 하셨죠? 16만 2천원. 16만 2천원 가면 어머니 다 파실 거죠? 예? 16만 2천원까지 내려오면 어머니 파실 거잖아요. 그쵸? 예. 돈 못 벌어요. 그쵸? 어머니. 불안하니까. 예. 비중이 커서 불안하다고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예.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지금 불안하시니까 예.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쵸? 예, 예. 비중을 줄이세요. 좀 줄이요? 네, 줄이고 가져가세요. 비중을 35%인데. 얼마쯤 가서 줄이면 될까요? 응,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35%신데요. 예. 20%까지 줄이세요. 아, 15%만 줄이라고요? 네, 그렇죠. 15%를 줄이셔서. 예. 가져가세요. 불안하지 않게 가져가세요. 불안하지 않게. 예. 아, 이거 얼마 정도 되면 줄이면 좋을까요? 그쵸. 매도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주식에 사실 매도가, 매수가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언제가 매도가냐면, 예. 외국인들이 매도라거나, 그 주체에 대해서, 종목 주체에 대해서 외인들이 매도라면 그게 매도가고요. 예. 종목 주체가 기관이면은, 기관이 매도하면 매수가. 주체가 기관이면, 기관이 매수하면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머니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고 나간다. 예. 그러면 그때는 다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쉽죠? 지금은 아직 매수를 하니까 놔두고. 네, 그렇죠. 뭐 17만원, 예. 18만원이 아니고 그냥 예. 외인이 매도치면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래도 그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예. 샘플러스가 있잖아요. 방문하십시오, 어머니. 힘내시고. 일단 지금은 가져가고요. 이거 그러면 이거 뭐 합병이 되면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되면 괜찮다고 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일모직 합병이 되면 삼성 SDI가 좋아요. 잘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불안하신 만큼 비중 15%만 덜어낼게요. 수익 보고 나올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제 의견 잘 참고하시고 예. 어머니. 아, 이거 언제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됩니까? 27일 날 정지가 됩니까? 27일 날이요? 제가 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어머니 공원은요 제가 저희 방송국 예. 쪽으로 연락을 좀 이따 주시면 천천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따로 이렇게 아셨죠? 이거 방송국 쪽으로 어떻게 전화 드립니까? 아, 11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요. 11시 2분에? 11시 이후에. 11시 이후에? 11시 이후 말고 어머니. 11시 예. 이후에? 예. 이후에 전화 주세요. 다시 주세요. 그때 또 다른 전문가님도 아, 이번, 계시니까. 아, 2번으로 다시 드리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다시 전화 주시면 예. 돼요. 아셨죠? 네. 예. 예. 네, 어머니 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2612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문자도 확인해보죠. 네, 오늘 삼성에 관련된 종목들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9786님,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순현 멘토님, 2분기 실적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도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인해 보니까 130만 원 무너졌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우리가 또다시 살 수 있는 가격대에 내려왔다고
거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자체, 이때까지 비싸서 못 샀다. 대신 또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좀 가격대가 내려가게 되면, 네. 더 이상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가 자체는 항상 어느 정도의 변동폭 자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바닥 권역에 가까워졌다고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자체는 반등 자체가 크게 올라오는 순간에 그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를 문의하신 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타이밍을 잡는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빠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네. 시각 그때를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1차적인 부분 그리고 2차적인 부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투매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접근하지 마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는 시가 자체가 올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런 낙폭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125만원 전후로 해서 그때 그 가격대를 반등 추이를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성이 지금 네.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그때 안전하게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153-1611, 1611두 대 전화와 01-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도 확인해 보죠. 네, 대우건설 매수해도 될까요? 819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오 의견 주시면서 오늘 기관 매수 보이면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해외 모멘텀이 중요하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다소 다른 견해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노 멘토님 예부터 들어볼까요? 예, 시간이 없었나요 제가? 아닙니다. 네, 예, 뭐 즉문즉설이죠. 네, 예, 사실 뭐.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대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물산 아니면 뭐 현대건설 이런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국내 시장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바스켓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적인 부분에서의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는가 아니면 약하게 증가를 하는가를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우리가 해외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면 대우건설은 중동 쪽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 쪽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가 최근 들어서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 자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적인 추이로 한번 본다면 지금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쉽게 손절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보유를 하면서 좀 더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때 우리가 주가 자체를 보시면서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본전에서 나오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지금의 매도는 상당히 어설픈 전략입니다. 차라리 좀 더 확실한 기조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83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하단 권역 그리고 상단 권역이 나뉘면 지금은 하단 권역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과매도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매수 구간인데 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기간 자체는 좀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새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접근하시는 구간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이 8380원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네,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8300원 돌파 후에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기관 매수가 보이면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전일장에서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일장에서요. 기관과 외인 양매수 전일장, 그 전일장에서 이틀 연속 매수가 잡혔습니다. 네. 투신 3일 연속, 연기금 이틀 연속인데 오늘 사실 장이 조금만 좋았다면 기관 매수가 분명히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1972포인트 1%까지 거의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수가 도움을 주지 않네요. 이라크 여파인데 자, 이 이라크 여파가 해결이 된다. 이라크 사태가 해결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건설주 어떻게 될까요? 쫙 튀겠죠? 중공업 쫙 튀겠죠? 다 튀어 올라갑니다. 민감 다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관 매수가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온다면 팔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기관 매수가 조금만 더 들어온다면 이거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만 보시고 기관이 만약에 오늘장 오후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말 땡큐입니다.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수급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매수가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인천인데요. 인천이요? 오늘 인천에서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소프트인데요. 네. 17만 7천 원에 네. 10%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네네. 아, 지금 17만 7천 원에 가지고 계신데 조금 더 담아볼까 고민 중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우선 10%의 매수 원칙 잘 지켜주고 계시는 시청자님인데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오 의견 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실적 발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우선 비중 10% 갖고 계신데 조금 더 담아봐도 좋을까요? 김선유 멘토님. 네, 10% 매수 원칙 정말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잘 지키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엔소프트가 네.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이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밀렸던 이유, 올해 1월부터 밀렸던 이유, 중국 쪽에서 들어갔던 블레이드의 소울 자체가 그게 트래픽 감소가 나온다. 사실 근데 신규 게임 나오고 나면 트래픽 감소가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블레이드의 소울이라는 게임이 중국 쪽에서 유료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냐면 7월입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어떻게 주가 흐름이 반등을 줄 수 있는, 7월부터 반등을 줄 수 있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서서히 주고 있는 소리란 말이죠. 매수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남들은 지금 20만원, 20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머님은 17만원대 후반, 18만원 아래서 나이스 타이밍 매수하셨는데 최근에 지수 영향 때문에 약간 조금 게임주들이 컴투스랑 게임빌로 다 몰려버려가지고 약간 시선을 뺏겼지만 다시 그 시선을 가져올 때가 됐어요. 그럼 엔소프트는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시 반등을 주면서 수급적인 매력도가 좀 들어올 때 그때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건 잘하셨어요. 아까 빠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문제는 없다. 걱정 없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잡히는 구간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줄 때 그때 매수하시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20% 이상은 넘지 않게 최소한 조금만 네. 더 사시는 걸로 해서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 하시고 연말까지 실적 보고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니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자, 기관들이 제가 아시는데 기관 이 주체를 봐드릴게요. 빨리 봐드릴게요. 아, 네. 기관이 매도하고 나갔었는데요.
네네.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 어느 시점에. 네.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은 기관이 매도가 너무 강해요. 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 외인은 팔고 나가니 아니에요. 외인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주가 많이 오를 거거든요. 첫날 많이 오르는 날 분명히 있어요. 그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 잘 참고하시고서 기간 매수 잘 살펴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어머니 수급도 네.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상근 멘토님은 실적을 확인해보고 넘어가자라고 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네. 의견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에는 걱정하실 가격대는 아닙니다. 네.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적인 부분이 문제지 사실은 지금은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주가 자체는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 실적을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적적인 분위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컴투스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고 거기에 게임빌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이런 모습 자체는 얘네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을 잠시 보시면요. 이 18만 2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는 항상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저항이 부딪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저항이 부딪히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만 2천원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서야만 지금은 이 18만 2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 수익 자체가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좀 더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청자님이 가져가신 가격대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나머지 여파 자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주가 자체는 크게 밀릴 때는 없는 구간입니다. 그것 한 개만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매수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추가적인 네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어디서 전화주셨어요? 예, 여기 파주예요. 파주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한국가스공사. 네. 57,400원이고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 25% 네.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냥 좀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네. 이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계속 가져 나가도 될지 지금 약간의 예. 손실 권역이라 해서 걱정이신데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받아보죠. 네, 한국가스공사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아직 매도하면 안 된다, 바닥 확인 중이다라고 하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실적이 관건이니까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같은 의견이신데요. 김선윤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시면서 고민 좀 해결해 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주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가까운데 이제 계시는 거고요. 예. 자, 제가 이거를 왜 매도 사인을 안 드리냐.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아직 팔 때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첫 번째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항상 추세를 말씀드리고 수급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 분위기 자체는 지금 바닥 포인트들이 이렇게 큰 주봉입니다. 2011년 바닥, 2012년 바닥, 2013년 바닥, 2014년 바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마지막 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라인을 따라 생각해보자면 현재 구간대 자체는 밑꼬리가 있네요. 현재 구간대 자체는 거의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지수가 좀 안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매수가 들어와서 외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잡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전고점 포인트 최소한 6만 5천원까지는 얘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그런데 수급은요, 최근에 수급 주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부분이 약간 최근에 주춤했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점 3월, 4월, 특히 4월, 5월, 6월 가장 비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잡히는 거지. 또 하나,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쪽 관련주,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상승 분위기, 실적 분위기가 개선사항이 높아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7월, 8월,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가장 항상 싸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현재 수준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가져가시고 크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보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 못 먹어도 이 친구는 6만 원까지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매수하신 구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인이든 니들 들어오기만 해라고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다리시면요. 분명히 올라가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좋은 수익으로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론 멘토님의 의견 마저 들어보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동네 주민이시네요. 아, 예.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이럴, 종목 자체는 아닙니다. 변동폭 자체도 워낙 작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 자체도, 시청자분도 지금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박수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박수권 안에 갇혀있을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박수권 자체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나머지 한 개는 박수권을 이탈하면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가.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이, 실적적인 추이라든지 업황적인 추이를 봤을 때 이 박수권의 하단으로 내려가기는 힘든 차트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기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항상 주가 자체 시세는 항상 짧습니다. 대신에 행보는 길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가스공사도 긍정적인 실적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주가가 나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추이를 좀 더 주목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실적 발표를 좀 더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어느 정도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이분 시청자님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 전화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 더 알찬 상담 내용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뵙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